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영상 하나를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강아지 두 마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은 길을 가다가 폐농장 출입구 입구에서 굶주림으로부터 고통받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두 강아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진주시 대평면에 있는 여기 대평호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고요한 호수입니다. 오늘 이 호수에 산책을 나왔다가 우연히 발견한 가슴 아픈 강아지들 얘기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특별한 경험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을 유심히 보셨다가 많은 이 의견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대평호수 주위를 산책하다가 차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작은 길을 따라서 차를 몰고 들어왔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눈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제일 처음에 차를 몰고 지나다가 이 광경을 보고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저는 멧돼지인 줄 알았습니다. 멧돼지 혹은 흑염소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편집을 하면서 지금은 학대를 해서 보고 있지만 처음 이 장면을 보고 저는 도무지 강아지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멧돼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뭐 상당히 상태가 좀 좋아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이 음식이나 물을 좀 줘야 되겠다 해서 차를 도로 한켠에 주차를 해놓고 차에 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물과 PT병을 잘라서 컵을 만들어서 물을 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물을 들고 이 가까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물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탈진 상태로 보였고 이 한동안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저도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멧돼지인지 흑염소인지 강아지인지 이 확신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가까이 오니까 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가까이 왔어야 멀리서 보았던 게 강아지인 줄 알았습니다. 강아지 두 마리인데요. 모자 관계인지 형제 관계인지 앞뒤로 나란히 앉아서 배고픔과 외로움을 서로 위로하듯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짖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아지라고 판명은 났지만 여전히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또 지금 가까이 와서 보니까 피부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이 무슨 피부병인지 모르겠지만 털이 거의 다 빠져있고 예, 기운은 없어 보이고 또 몸은 앙상하게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런 곳에 이런 강아지 두 마리가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여기 철문이 있는데 철문 안쪽에는 예전에 농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철문 안쪽에는 보니까 숲이 꽉 들어차서 사람이 다니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숲이 많이 우거져 있고요. 또 왼쪽편에는 산입니다. 산이 막혀 있고 이 사람을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물을 나눠서 PT병을 잘라서 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될 게 탈수증인 것 같는데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물을 먼저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따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로 강아지 두 마리가 이런 곳에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인지, 누가 버려고 갔는지, 아니면은 여기 농장에서 기르던 개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사람을 경계하고 상당히 무서워하면서 구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아주 조심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 한 마리는 철장 바깥에 있고 한 마리는 안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함께 있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물을 공급을 하고 저는 좀 자리를 피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지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상태가 드러나는데요. 몸에 털이 다 빠지고 온몸 전체가 피부병이 퍼져 있습니다. 털이 빠지는 피부병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지금 이 사람을 너무 경계를 하기 때문에 이 풀 안쪽에 지금 강아지가 한 마리 숨어 있는데요. 조금 이 거리를 두고 물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너무 경계를 하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두고 물을 놓아두었는데요. 물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진정이 되면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 준비한 물을 좀 더 가까이 한번 두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더 이상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철문 안쪽의 모습인데요. 농장은 운영 안 한 지 오래되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강아지가 두 마리나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지 버려져 있는지 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강아지 전문가 혹시 계시면은 이 믿기지 않는 이 현실, 이 믿기지 않는 이 상황을 좀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좀 처참한 그런 모습인데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자연재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믿기질 않습니다. 기운은 정말 없어 보이지만 사람을 너무 경계를 하기 때문에 이 물을 좀 더 가까이 놓아두고 저는 좀 더 멀리 떨어져서 한번 감찰을 해볼까 합니다. 피부병이 너무 심각해 보입니다. 이 강아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이 정도 상태가 되려면은 유기되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런 상태로 변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일단 물을 놓아두고 저는 멀리서 좀 지켜보기로 했고요. 멀리서 보니까 앞에 있는 강아지는 잠시 나와서 물을 먹는지 잠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강아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다가 물과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은 제공을 했고 가까이 있는 농협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강아지 밥하고 구조할 수 있는 구조용품을 좀 챙겨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또 놀라운 광경이 또 벌어집니다.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강아지 밥을 사가지고 빛의 속도로 돌아왔는데 강아지가 사라졌습니다. 밑에서부터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고요. 올라오니까 물은 그대로 있고 강아지 두 마리 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은 여기 강아지가 어디론가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 하더라도 도망칠 데가 거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밑에는 도로고 왼쪽 편은 산으로 막혀 있고 안쪽 농장으로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쳤다 하더라도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예, 강아지 두 마리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운조차 없고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강아지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그런 상태로 도망을 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강아지를 좀 잘 아시는 분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좀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기 위쪽은 산이고 이 아무리 도망을 갔다 하더라도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두 마리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한참을 찾았습니다. 농장 안쪽으로도 걸어가보고 또 산 위쪽으로도 한참 이렇게 둘러봤는데 강아지는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첫 번째로 산 위쪽으로 사람이 두려워서 강아지 두 마리 다 한꺼번에 도망을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또 이 가능성도 그렇게 높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유기했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길 가던 사람이 여기 밑에 도로를 달리다가 저처럼 우연히 발견을 하고 강아지 두 마리 다 데리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강아지들이 사라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두 가지 상황도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물을 놔두고 강아지 밥을 사러 갔다 온 시간이 불과 한 15분에서 20분 내외 정도 됩니다. 한 7km 정도 떨어진 진주시 명성면에 있는 농협마트에 가서 강아지 밥과 구조용품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불과 한 15분 내외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강아지들을 데리고 갔다 또 산으로 도망을 갔다 이런 가능성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상태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의 아사 직전에 있었던 강아지처럼 보였고요. 이 피부병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도망을 갔다라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강아지 밥 캔으로 된 것을 두 개 따서 물과 함께 강아지가 있었던 곳에 나란히 이렇게 두었고요. 저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한 시간 넘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 수차례 와서 이 강아지 밥 상태도 확인하고 강아지 흔적을 찾아보려 했으나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강아지 밥은 파리만 들끓고 있고, 끝끝내 강아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안타까운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이 강아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내일도 또그 다음 날도 이 자리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강아지들이 나타난다면은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해서 꼭이 강아지들을 구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들을 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